요즘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곳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하는 곳 많죠? 이럴 때 주문 하나에도 어르신들은 위축되는 경우 있으실 겁니다. 스마트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경기도가 경로당으로 찾아가 이런 기기들 사용법을 자식처럼 친절히 알려줍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자주 보이는 무인 주문 판매기, 이른바 키오스크입니다. 젊은 층에선 편하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주문하기엔 꺼려져 피하게 되는 요즘 시대의 새 기기입니다.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지. 왜? 빼먹을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괜히 나이 먹은 사람이 가가지고 헐치고 그러고 키우키우 그러면 창피도 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다들 쓰고는 있지만 어르신들에겐 그저 전화기일 뿐. 활용하는 기능은 과거 2G폰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전화 받고 하고 그거 외에는 뭐 별로 없어요. 못하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디지털 기기에 두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경기도가 찾아가는 경로당 디지털 서포터즈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 만 40세 이상의 디지털 기기 활용 전문가를 모집했고, 이들이 경로당으로 찾아갑니다. 키오스크는 물론 스마트폰 와이파이 잡는 법등 최신 디지털 기기에 대해 용어부터 사용법까지 차근차근 마치 자식처럼 친절히 알려줍니다. 햄버거 가게든 식당이든 커피숍을 가시더라도 키오스크로 주문해 주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어르신들은 놀이 삼아 이것저것 배우고 직접 해보면서 불안함 없이 이제 사용을 할수 있겠다는 반응입니다. 매장에서 저런 저 키오스크 같은 거 그것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서 물건도 사보고 이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 용기와 자신감이 충만하게 돼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존심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편리한 디지털 시대를 누구나 격차 없이 누리기 위한 경로당 서포터즈는 올한해 경기도 여기저기서 활발히 활동합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여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경로당은 각 시군에 있는 대한노인의 지회 또는 경기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로 신청하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